안녕하세요, 미티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시원해져서 가을 메이크업도 해봤는데 티는 안 내겠지만 오랜만에 돌아온 빗지 영상 2탄입니다. 지금 제가 만든 홀로그램 빗지도 착용을 했고요. 재료나 만들기 방법 등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1탄이 더 설명이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1탄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여긴가? 여긴가? 아이 버튼 클릭하셔서 1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는 빗지와 함께 목걸이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팔찌 만들었어요. 짠! 이렇게 그 누구지? 좀 피터팬이 생각나가지고 요 팅커벨 포인트가 있는 팔찌예요. 그리고 빗지를 구매하는 건 어떻냐는 말도 있었는데 힘들더라도 직접 만들면 그만큼 뿌듯하기 때문에 물론 시중에 파는 빗지도 착용은 하지만 아무래도 직접 만든 게 더 정이 가는? 직접 만드는 걸 좋아해요. 잘 못 만들지만 네, 무튼 미트의 어설픈 빗지 만들기 같이 보러 갑시다. 미트 짜잔. 여기 안에는 귀찌 부자재가 들어있는데요. 저번 귀찌 만들 때도 비즈굿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번에는 동대문에서도 구매를 했지만 제가 사려는 재료들을 딱 머릿속에 생각해놓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으니까 쉽게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쇼핑몰에 카테고리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구매한 목록은 이렇게입니다. 체인이나 오링 등등은 예전에 이미 구매를 한 적도 있고 동대문에서도 어느 정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소량만 시켰어요. 이거 피치 색깔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완전 요리요리하고 짱 예쁜데요? 이것도 되게 여리여리하고 예뻐요. 2018년 팬톤 컬러가 울트라 바이올렛 색이잖아요. 물론 지금 이 말을 하기에는 벌써 8월이지만 그래도 올해 팬톤 컬러 색깔을 생각하며 보라색깔 귀찌는 하나도 없으니까 네, 구매했습니다. 이건 어떤 각도로 봐도 반짝반짝 빛나는 스틱이에요. 잠만. 아쉽다. 달 뒷면은 아쉽네요. 아무튼 원형 링이랑 달. 도톰한 은색별, 이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세모 도형이랑 긴 스틱을 이용한 귀찌를 전에 만들었는데 제가 제일 아끼는 귀찌였는데 제일 자주 하고 다녔는데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려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슬프다. 요거는 되게 길다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는 가는 사각 스틱이고 요건 가는이란 말은 없고 원형 스틱 한 고리라고 써있었는데 되게 가는데요? 엄청 가늘다. 진짜 얇다. 벌써 끝났네? 빗지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기본 도구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벤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에 귀찌 만드는 영상 올렸을 때는 요 벤치가 너무 두껍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실수로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거는 얇은 벤치가 아니에요. 요건 그냥 싹둑싹둑 하는 목적 같은데 그래서 얇은 벤치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깜빡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 두 개로 막 번갈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손이 익었어요. 그래서 네, 따로 구매를 하지 않고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수월한 다각 작업을 도와주는 오링 반지입니다. 오링 반지. 이거랑 벤치 있으면 이제 끝나요. 기본 공구는 끝! 짠! 첫 번째로 만들 귀찌는 이겁니다. 보라색 하트 포인트가 있는 원형 드롭 귀찌예요. 자, 본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오링, 왜 이렇게 쬐끄마냐. 보이지가 않아. 오링을 열고, 여러분, 진짜! 오링을 벌렸으면 여기다 걸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문제예요. 너무 작은 오링은 이 하트 장식 안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걸을 게 많은데요, 지금? 닫을 수가 없어. 이 안에 막 부서지는 소리 있잖아요. 막 사글짝사글짝 거리면서 엄청 부서져서 겨우 오링을 넣었고요. 제가 촬영할 때는 가까이서 못 보니까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는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은 오링 반지로 닫았는데도 약간 열려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딱 잡고 자, 무튼 고정을 시키면 이렇게 되죠. 지금도 이쁘다. 여기다가 오링을 추가해서 이 하트 모양을 달아야 돼요. 여기 가장 원이랑 가까운 데가 있어요. 여기다가 연결을 시킵니다. 네, 무튼 이렇게 겨우
완성을 했습니다. 아, 제가 재료 선택을 잘못했어요. 부자재를. 1탄에서는 네, 요거랑 비슷하죠? 이건 진짜 쉽게 만들었는데 오링 하나에 그냥 재료 다 걸고 끝났어요. 근데 이번엔 뭐가 문제였느냐? 요 원형이 그냥 동그란 원형이 아니라 맨 위가 조그맣게 고리가 있잖아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 고리가 너무 조그마하니까 요거는 제한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려웠고 요 하트도 오링이 잘 안 맞아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완성작은 완전 마음에 든다는 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긴 했지만 진짜 마음에 쏙 드는 귀찌예요. 찰랑찰랑하죠? 저는 뭔가 이렇게 길고 찰랑찰랑한 게 좋더라고요. 짠! 이번에는 이렇게 홀로그램을 사용한 귀찌입니다. 뭔가 여름에 잘 어울릴 듯한? 여름은 거의 다 끝났지만 평소에 만들었던 것보다 더 톡톡 튀고 상큼하게 디자인해봤어요. 오링을 열고 체인을 넣습니다. 체인을 어떻게 넣었냐면 끝을 잡아서 네 됐고요. 별 모양 넣자. 체인 넣고 장식 닫아줍니다. 한쪽 완성! 짜잔! 이렇게 귀찌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이고 짠! 마음에 드는 귀찌입니다. 짠! 이번엔 이렇게 다리 있고 아래로 고깔 진주가 똑 떨어지는 드롭 진주 귀찌입니다. 오링으로 진주랑 체인을 연결하고 또 다른 오링으로 체인, 달, 부자재까지 하나로 연결을 하면 짠!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달 드롭 진주 귀찌입니다. 그냥 진주가 아니라 포인트가 있는 진주라서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 귀찌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게 달이 앞면 있고 뒷면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했네. 앞면 뒷면. 이 체인이 달 뒤로 가야 돼요. 달 앞으로 올 수도 있어서 이걸 잘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진주와 꽃이 체인을 타고 떨어지는 귀찌를 만들 거예요. 만들 거예요. 다 다려놨어요. 요거는 오링이 아니라 여기가 약간 굿잡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굿잡핀 같은 거를 얇은 걸로 좀 열어야 돼요. 이렇게 열어서 진주 걸고 반대쪽으로 체인 걸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열린 진주에다가 꽃잎을 넣고 정말 빈틈이 없게 닫아줍니다. 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요 귀찌는 굿잡핀 여기 진주가 계속 빈틈을 타서 자꾸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여기 닿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블라우스 입고 착용하면은 짱짱 예쁠 듯한 귀찌예요. 진주가 들어가서 그런가 더 은은하죠? 짜잔! 이번에는 팔찌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예쁜 체인 가운데에 좀 피터팬 아니고 뭐였지? 팅커벨. 도현과 팅커벨을 오링으로 연결시킬 거예요. 오링에다가 체인을 끼우고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면서 도현이랑 요정이랑 오링반지로 닫아주고 빈틈은 팬츠로 닫아줍니다. 짠! 이렇게 예쁜 팅커벨 팔찌 완성입니다. 체인이 알록달록해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팅커벨도 완전 귀엽죠? 미쯔! 이번에는 처음에 만들었던 보라색 하트 귀찌를 착용해봤어요. 영상에 나온 악세사리들은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것들인데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악세사리를 만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